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이제 7세명 이벤트 2회차입니다. 2일차인데요. 어제 많은 분들께서 주문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도엔도 올라갔죠. 오늘은 예은분 올라갑니다. 요 예은분으로다가 이렇게 한상차림 해봤잖아요. 오늘도 예은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하려면은 정말이지, 시간이 꽤 걸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식재해 놓은 아이들하고 해서 두루두루 해서 예은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는요, 이 아이, 예은분, 콩분입니다. 예은분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콩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콩분이고요. 이 아이 콩분은 작아서 콩분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작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콩분이라고 몇번 말씀드립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5.5 나오고요. 높이는 7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콩분인 거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주문을 하세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화면에 갖다 대니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크나 보다, 가격도 괜찮고 크나 보다 해서 주문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콩분 맞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7,000원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네요. 아홉 개에서 63,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콩분 위에 소분입니다. 요 아이는 콩분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소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고, 가격은 개당 9,000원짜리고, 사이즈 보시니까 7 나오네요. 높이는 7, 높이도 7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은 주입분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한 치에 5초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갈게요. 칼라,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칼라 있습니다. 개당 9,000원. 8개 하시면 72,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어제 제가 이 아이를 찍어드렸어요. 이 아이 찍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가격은 6만원 맞아요. 6만원, 12,000원짜리 5개 하면 6만원인데요. 제가 말로는 6개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댓글에다 많이 꼬집어 주셨습니다. 근데, 댓글, 여기 글 올린 것도 6만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했죠. 제가 실수한 건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콕 집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이 아이도 어제 주문 많이, 시집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볍거든요. 가볍고,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죠. 근데 가격 대비 사이즈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저는 여기에다가, 스테파니 에릭이라는 아이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가 원래 03분에 있었는데, 이제 사이즈가, 이 아이가 커져갖고,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식재를 해봤는데, 또 나름대로 그냥. 네, 이 아이. 어제 가격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2,000원짜리 5개입니다. 6개가 아니고. 정정해주신, 콕 집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아이 10.5 나오고요. 높이는요, 11.5 나오는데요. 요거 보십시오. 모양새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요게 선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이하고 유아이 모양은 같은데, 유아이는 또 항아리 스타일이죠. 요렇듯이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고요. 가볍습니다. 유아이 개당 12,000원, 5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컵분이라 해야 되나, 요게 무슨 분이라 해야 되나, 요 모양이죠. 요 아이도 9,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 괜찮고, 요런 아이들은 그냥 베란다에서 가볍게, 아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가볍고, 요 아이도 주입분이죠. 깔끔하죠. 사이즈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7.5 나오고, 높이를 보시면 19.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 빨간 색깔이죠.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칼라 있습니다. 이 아이도 둘, 넷, 네, 일곱 개 하시면은 7,963, 63,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미코분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아이. 언니분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날씬하다 해서 미스코리아분 미코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이즈를 보시면 6 나옵니다. 높이 11.5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죠. 요 아이도 주입분이라서 사이즈 일정합니다. 깔끔하고요. 자, 둘, 넷, 여섯 개죠. 여섯 개 하면서 요 아이는 그린서프란 아이인데요. 올봄에 요 아이를 여기다 식재를 해놓은 건데, 얼굴이 많이 작아졌죠. 요 아이가 또 작아서 성장을 못했는지 아니면 달고 전 건지
가을 되면 유아이가 빨갛게 주황 색깔을 물드는 것 같죠? 유아이가 주황 색깔을 물들면 또 예쁘겠죠? 유아이 가격 안 치고 요 칼라 선택하기 위해서 유아이를 넣은 겁니다. 둘레 6개 해서 6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 세트는 이렇게 가고요. 한 세트는 유아이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유아이가 그린 서프가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얀 색깔 뺐죠? 하얀 색깔은 유아이. 유아이가 백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아이 꽤 오래된 겁니다. 많이 달궈진. 이렇게 보십시오. 그쵸? 많이 달궈진 애 같으죠? 꿀벅지입니다. 유아이 없다 치고, 유아이 흰 색깔에는 유아이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6만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아니다. 그리고, 유아이를 뺐습니다. 유아이를 빼고, 유아이. 여기는 요겁니다. 궁뎅이. 근데 여기 살짝 유약 말림 있는데요. 요거 그냥 돌려놓으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요거 다육이 없습니다. 요 다육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궁뎅이 있습니다. 요렇게 여섯 개 해서 6만원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다육이를 세 가지를 넣었잖아요. 거기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사각뿐이죠? 요 아이는 12,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 요 아이도 주입뿐이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도 보조 구멍도 4개씩 그래서 총 물구멍이 5개입니다. 이런 아이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8 나오네요.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12,000원짜리 칼라 이렇게 있고요. 9가지 칼라네요. 노랑, 주황, 분홍. 베이지, 그린, 블루 색깔입니다. 빨강, 유아인의 비치, 흰 색깔. 이렇게 9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9개 다 가시면 108,000원. 아니시면 너무 많다 하시면은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 요대로 다 가시고 그냥 지인분들과 나눠 쓰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요, 납작입니다. 저는 이 아이 보고 납작이라 해요. 왜 납작이라 하냐면, 이렇게 납작해서 납작이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 식재 넣으면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4 나오죠. 외경입니다. 내경도 9.5 나와요. 높이를 보시면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도 주입뿐인데 깔끔하죠. 요런 아이입니다. 컬러, 보라 색깔입니다. 흰색. 노랑, 빨강, 유아인 녹색, 유아인 그린 색깔인데요. 자, 이렇게 둘레 6개 하면 72,000원입니다. 72,000원에 제가 유아인 이름을 몰라요. 지금 꽃피려고 다 꽃대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가느다랗게 이렇게 실처럼 꽃 피는 아이인데요. 유아인 또 머리 두수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유아인 다육이 포함해서 8만원에 가져가실 분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면 72,000원 요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아니시면 요 아이 이름 모릅니다. 요 아이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요 아이 포함해서 8만원 가져가실 분 요렇게 8만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같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제가 이제 노란 색깔 앞에서 이제 아이고 상관없이 자, 요 아이는 이제 여기 노란 색깔에다가 요 아이를 식재를 해놨잖아요. 요 아이도 꽃대 다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머리 두스루를 할것 같으면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갖고 자, 요런 아이입니다. 봄에 요 아이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유아이 포함해서 이렇게 가져가실 분은 8만원에 가져가십시오. 유아이 요즘 가격 꽤나 하죠. 근데 유아이 8천원 친 거예요. 머리 두수가 이렇게 많은데 8천원 쳐서 만원에 가져가실 분은 만원에 가져가시고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려면 72,000원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요번 아이 눈사람 습지야. 어제도 제가 요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요 노을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여기에다가 습지야를 다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랬더니 요 눈사람, 요 블루분의 습지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한번더 영상을 이렇게 담아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마사가 없어서 마사를 못 올려드렸는데요. 자, 못 올렸습니다. 근데 완전 습지야가 눈사람이네요. 근데 요 노을분하고 찰떡인 것 같아요. 아주 예쁘네요. 요 아이가 요 아이죠.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8,000원짜리예요.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10.5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 8.5 이렇게 나와요. 자, 요런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를 여기다가 블루 색깔에다 올렸다 생각해도 상당히 예쁘겠죠. 블루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쁘고, 요 아이 검정 색깔도 기가 막히게 예쁘고요. 얘도 참 예쁩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겠습니다. 유아의 가격은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18,000원짜리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 아니신 뭐 좋으신 다 가져가셔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분 아이는 예은분에서 15,000원짜리 높은 분이죠. 유아이 사이즈는 8 곱하기 11이에요. 하도 유아이를 판매를 많이 해서 그건 아주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유아이가 사용감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 하나가 또 유아이예요. 그리고 목대는 아이도 좋고, 국민이 집에서 하시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다뭐 국민이 사용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국민이가 아주 적합한 그런 화분이고요. 요렇게 저도 UI를 갖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 식재에도 굉장히 예쁘고 그렇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말씀드렸죠? 8 곱하기 11이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화분이 이 화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블루, 노랑, 그린, 분홍 색깔. 지금 보여드린 같은 아이 보라 색깔, 흰색, 빨강, 비치 색깔인데요. 가격은 한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좋으신 컬러 선택해서 가져가셔도 되겠고, 둘, 넷, 여덟 개다 하시면 12만원이에요. 좋으신 방법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요렇게, 요런 아이는 정말 몇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컬러가 예뻐서 뭘 식재해놔도 다 예쁘답니다. 요번 아이는요, 도엔도 락분 18,000원짜리인데요. 자, 컬러 보실게요. 노랑입니다. 요 아이는 녹색, 보라, 흰 색깔인데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까진 게 아니네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은, 13.2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 거품이죠.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파랑새를 식재를 했잖아요. 요 아이도 봄에 식재를 한 건데요. 여기 손끝에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제가 다육이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아이 딱 이렇게 4개를 하시면 72,000원이에요. 요 아이 포함, 파랑새 포함해서 이렇게 4개에 72,000원에 한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판사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판사각이죠. 이렇게 된 판사가, 요런 아이들, 요런 창 올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가 3만원짜리입니다. 요 아이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전에, 옛날에는 요런 아이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런 아이도 이제 생산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요번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3 나옵니다. 높이도 12 나오고, 여기도 13 나오나? 네, 위에는 정사각입니다. 13 나오는 정사각 웬만한 거다 식재하죠.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는 줄가락 없죠. 여기하고 두 군데만 줄가락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쪽을 놔도 돼요. 뭐이 줄가락이 싫으면은 이렇게 돌려놔도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손이 한 번에도 더간게 예쁘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색깔입니다. 흰색, 분홍입니다. 블루 색깔이에요. 아차, 비치 색깔이에요. 요 아이는 보라, 빨강, 요 아이는 블루 색깔, 노란 색깔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컬러가 있네요. 여기서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는 신설로. 요 아이는 신설로입니다. 이름이 신설로예요. 자, 저는 여기다가 철화를 이렇게 식재를 해놨잖아요. 요 아이가 무슨 철화냐? 이름표 없네. 이름표 없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7 나옵니다. 자, 높이는요, 17.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꽃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인애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였고 꽃 있고 그런데요. 요거는 뭐 꽃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있는 대로 컬러만 보시고 선택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그린 색깔이고요. 보라, 흰 색깔입니다. 빨강이죠?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 주십시오.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요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롱분이죠. 이렇게 보시니까 큰 느티나무 같지 않나요? 커다란 느티나무 같습니다. 샐러드볼 철화 같은데요. 요 아이가. 네, 샐러드볼이에요. 근데 철화 맞죠? 근데 요 아이, 조그만 아이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 또 느낌이 확 다르죠? 요 아이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 저렇게 인형도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씩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20 나와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근데 요 아이는 모양새가 조금 다르죠?
요렇게 다른 아이고요. 여기가 배가 볼똑 더 나왔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는 똑같아요. 10이 나오네요. 높이. 높이는 19.5 나옵니다. 높이가 살짝 낮아요. 자, 요렇게 조금 낮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노란 색깔, 비치 색깔입니다. 흰 색깔. 흰 색깔은 요 디자인의 요 아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요 아이 그래서 패스. 요 아이는 보라 색깔, 요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십시오. 와, 이렇게 영상에서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예쁩니다. 자,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UI입니다. 앞에서 UI 판작업한 아이 3만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요 아이는 24,000원짜리. 똑같아요. 근데 사이즈만 작은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 아이는 3만원, 요 아이는 24,000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여기도 11 나오고요. 자, 높이는요, 높이 11. 11 곱하기 11이네요. 자, 이렇습니다. 컬러 보실게요. 그린입니다. 흰 색깔, 요 아이 노랑, 빨강, 보라, 블루. 자, 비치 색깔, 분홍 색깔, 블루 색깔.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컬러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짜리니까요.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에 창 올려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국민이 아니면 그냥 뭐 철아 조그만 아이도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놓으니까 딱딱 붙여보세요. 딱딱 붙습니다. 이렇게 착착. 착착. 그쵸. 이렇게 붙이니까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아주 예쁘게 정리의 끝판왕이죠. 24,000원짜리입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12,000원짜리. 요 아이 12,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요 아이도 200 상품에 걸려 있습니다. 요 아이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아주 큼지막합니다. 11.5 나오죠. 높이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칼라 둘, 넷, 여섯 가지 칼라 현재 보여드립니다. 아마 창고에 가면 박스 풀면 더 있을 텐데 그냥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둘, 넷, 여섯 개 하시면 7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도요, 12,000원짜리인데요. 이 아이는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올라가 있네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도 후두루마뚜루, 목대 있는 아이 식재랑 목대 있는 아이 식재에도 좋고, 아니시면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올려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9 나옵니다. 9 나오고요. 높이는 11.5 나옵니다. 자,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 아이도 제가 식재를 해서 이제는 물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짱짱합니다. 자, 여기를 제가 4개를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요. 요 아이들 중에서 요것도 그냥 여기에 포함해서 드릴 겁니다. 빨간 색깔 좋으시면 빨간 색깔 빼고 요 아이를 가져가시고요. 아니시면은 요 아이가 노란 게 좋으시면 요 아이가 좋으시면 노란 거 빼고 요거 가져가시고요. 여기 블루 색깔은 여기 요 블루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 창고에 가면 있을 텐데 제가 요 아이 뭘 빼고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리든지 어떻게든지 할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분홍 색깔이잖아요. 요 아이 분홍 색깔이 요 아이보다 조금 더 진하네요. 분홍 색깔 대신 요거로 달라면 요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짱짱합니다. 자, 요 아이도 다육이도 제가 4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요 아이들은 그냥 요거 대신 요거, 빨간 거 대신 요 빨간 거 대신 요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육이까지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육이 값은 안 받고 다육이째. 그래서 이렇게 7개 하시면 84,000원에 다육이 포함입니다. 아니시면요, 좋으신 컬러 그냥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는 필요 없습니다 하시면 다육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배불뜨기 15,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런 아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7 나옵니다. 높이는 8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가격은 개당 15,000원, 둘, 넷, 6개. 15,000원 6개 하시면 9만원입니다.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저는 요 아이가 작년에 식재 놓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식재 날 때는 조금 허전한 느낌 그러더니 지금은 이렇게 풍성해져 갖고 상당히 예쁘네요. 아마 애호님 종류 저 제가 다육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자, 요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36,000원짜리예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6 나오죠? 여기도 16, 높이 1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 식재해 놓으면 이렇게 예뻐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뭐가 안에서 다 나와갖고 줄이 짝짝짝짝한 느낌이 들잖아요. 요 아이는 숨을 쉰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안에 있는 가스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와서 밖으로다가 하얗게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그냥 물걸레를 닦으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아이고야. 자, 제자리로 가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는 거는 그냥 컬러 보고 선택해 가시라고 있는 거, 양거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비치 색깔입니다. 그린이고요. 분홍 색깔도 예쁘고, 노랑도 예쁘고, 흰 색깔도 예쁘고, 빨강도 예쁘고. 이쁜 게, 미운 게 하나 없네. 네, 맞아요. 미운 게 하나 없습니다. 식재해 놓으면 컬러가 다 예뻐요. 저 지금 노란 색깔 했다 저 아이를 식재해 놨잖아요. 물론 예쁩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36,000원이고요.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로 할 건데요. 어제 제가 이 아이에다가 이렇게 파랗게 거품 들어간 아이 요 디자인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찍혔어요. 그쵸? 어디서 찍혔는지 저도 몰라요. 여기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무심코 보면은 안 보여요. 그리고 뒤로 돌아놔도 안 보이고 이렇게 놔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상처가 조금 있는 아이죠. 그래서 일단 사이즈 먼저 보시고 자 어제 이 아이를요. 자, 사이즈 22 나오고요. 22 높이는요. 높이는 35.5 그리고 이 아이는 화병 스타일, 호리병 스타일이죠. 아래가 넓고 위에가 좁은 아이죠. 보시니까 이 아이는 20.5 나오고요. 높이는요. 34가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도 모양새가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목대 있는 아이 심으려면은 이렇게 주둥이 작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주둥이 넓은 아이는 식재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둥이 조동이 이렇게 살짝 작아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너무 예쁘길래 요 아이도 모양새가 너무 예쁘죠. 그런데 요 아이 9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요, 그래서 요 아이 상처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 아이 상처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요렇게 상처 이탁해서 요 아이 8만 원에 드릴 겁니다. 좌측 거 상처 조금 찍혀서 8만 원, 우측 건 9만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이 이벤트 2차죠.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좋은 아이, 마음에 드는 아이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 내일은 쉽니다.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